적은 연산량만으로도 계산이 가능하고, 여러분들 대부분 GPU를 사용해서 연산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많이 최적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가벼운 어플리케이션들의 경우는 CPU만으로도 충분한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와, 말하세요. 너무 정말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빠져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오해를 살려고. 잠깐만. 빠져들 것 같습니다. 다시 할게요. 카메라 제품은 신제품 나올 계획이 언제 있나요? 치과 분야로 진출한다고 했는데 AI 의료 기기도 발전하고 있는데 서로 연결되는 비전이 궁금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좋은 이벤트 감사합니다. 스마트 워터 시티 관련하여 영상 수익의 영상 유속기가 있을까요? 강에서 부유물이나 흐름을 영상 인식해서 유속을 구하는 것이. 이 질문에는 저희 기술력과 노하우가 드러날 수가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상세한 답변은 이 질문해 주신 분께 직접 연락해서 드리고요. 이 자리에서는 윤상무님이 좀 러프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정된 뭐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고정된 카메라로 고정된 장소를 촬영을 하게 되면 그 설치 시부터 그 촬영되는 공간에 대한 정보들을 다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도록 그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이용하면 여기 문의하신 어떤 속도 정보라든지 뭐 그 외 부가적인 정보들을 추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보행자 인식이라든지 사람 인식이라든지 안면 인식이라든지 뭐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어떤 노인이나 어린이들을 감지해서 위험 상황을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신규 제품은 상공이 9월달쯤에 새로 나올 예정이고요. 제품은 25메가픽셀 카메라입니다. 기존에 이제 25메가픽셀 카메라는 저희가 제품을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요. 요번에 또 같은 그 급의 카메라가 나오는데 제가 요번에 사업 만드는 25메가 카메라는 4가지, 5가지 정도의 기존 제품 대비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요번에 카메라는 그 화질면에서 기존 카메라보다 1.5배 정도 업그레이드 시켰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제품들보다 좀 저조도라든지 좀 어두운 환경 이런 데서 좀 더 성능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얘는 이제 기존의 카메라보다 좀 고속으로 돌 수 있거든요. 돈다는 이제 프레임이 기존의 카메라는 한 30프레임 정도 됐는데 이번에는 한 90프레임 정도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고속으로 촬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도 대상치를 검사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번에 카메라는 25메가 카메라는 사이즈를 되게 컴팩트하게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기존 제품이 80x80 사이즈를 가졌다 그러면 이번에 나온 제품은 한 60x60 정도로 사이즈를 줄여서 혹시나 설비에 들어갈 때 장비 구성할 때 좀 더 장비를 간소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또 계속 쌓아온 그 저조도나 화질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 기술을 좀 넣어서 화질 개선은 당연히 또 들어가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데 기존 카메라보다 가격적으로 좀 많이 코스트 다운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카메라 대비해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사용자분들께서 카메라를 좀 해상도로 올리고 싶거나 고속으로 고속 카메라가 필요했었는데 비용적으로 좀 부담스럽거나 어려웠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나온 제품이 곧 나올 건데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좋은 제품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네, 저희 9월 달에 신제품 나온다고 하니까요. 네, 고해상도 그리고 컴팩트한 사이즈, 고속 처리 가능한 프레임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쟁력 있는 가격을
가진 신제품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평소 라운피플을 눈여겨보는 사람입니다. 치과 분야로 진출한다고 했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있나요? 일본 시장 진입은 어떻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약 2년 반 정도 치과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이어오고 있고요. 그 소프트웨어를 작년에 식약처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0 버전을 출시를 했는데 훨씬 더 파워풀한 버전이 나왔고 이미 식약처 인증까지 마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제품의 특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더욱더 강화된 인공지능 기술을 여기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GPU나 고성능 그래픽 프로세서를 그래픽 카드를 전혀 사용할 필요 없이 CPU만으로도 2초 이내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1.7초 만에 결과를 도출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가 수술을 해가는 동안의 경과를 서로 중첩돼서 보여줌으로써 어떤 식으로 지금 잘 치료가 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역시 들어가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발치를 해야 될지 분석을 해주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그 측면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전면 엑스레이를 가지고 그 세팔로 분석을 해주는 그런 툴들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강력한 툴이 이번에 CDX에 발표가 됐는데요. CDX는 참고로 서울 국제 치과 전시회라는 거고요. 이번에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아까 그 세팔로 분석을 해주는 툴은 교정을 진단해주는 역할을 하고 이 셋업이라는 툴은 교정을 실제로 수행을 해주는 그런 툴입니다. 교정을 하려면 모델 스캐너라든지 구강 스캐너로부터 구강에 관련된 정보를 끌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3차원 이 정보로부터 치와 잇몸을 정확하게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작업이 기존의 툴들은 자동화가 안 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 수동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까지 걸리던 그런 과정이었는데 저희는 이 작업을 2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해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각 치아의 축을 설정해주고 뼈의 모양에 맞춰가지고 발치를 할 건지 아니면은 비발치 상태에서 교정을 할 건지를 진단을 해주고 실제 교정을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예, 아주 막강하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병원에 환자들이 방문했을 때 기존에는 작업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렸기 때문에 즉각적인 환자 상담이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저희 툴을 사용하게 되면 5분 이내에 이 모든 작업을 마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환자 상담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들어온 손님 안 놓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가 이 작업하는데 사람 손을 썼기 때문에 이 걸리던 시간 이 1시간에서 2시간 걸리던 작업을 5분으로 줄여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고급 인력이 좀 더 필요한 곳에 배치될 수가 있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궁극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치과 의사들 중에 교정을 전공한 의사가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교정을 전공하시지 않은 의사분들도 간단한 교정에 한해서는 저희 그 툴의 가이드를 받으면서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정을 해야 되는 이유는 명백하고요. 왜 그러냐면 실제 지금 치과 분야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는 임플란트와 교정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보험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수익에 있어서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이제 우리가 클 때보다는 지금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은 훨씬 부드러운 걸 먹다 보니까 치아가 더 이상하게 되고 교정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정 툴이 이런 분야에서 막강한 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일본 진입은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저희가 첫해 했고요. 지금 일본 고객과 일본 저희 대리점과 하반기 본격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 만들고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이번에는 새롭게 발표된 2.0이 이제 판매에 가을부터는 잘 팔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셋업 역시 파워풀한 툴이기 때문에 요 진단하는 툴과
교정해주는 툴이 결합하게 되면은 하반기에는 충분히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시덱스 전시회는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요. 라운피플 부스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이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참 높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환자와 치과의사 모두에게 효율적이고 이로운 솔루션인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라운피플이 의료 분야에도 적용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AI 의료기기도 발전하고 있는데 서로 연결되는 비전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의료, 치과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분야에도 충분히 진출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병원에서도 영상의학과가 있고 거기에 뭐 CT라든지 MRI 장비들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우리 라운피플의 특기가 영상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난다는 점이고요. 그 기술을 적용하면 병원에서 많이 사용되는 X-ray, CT, 초음파 이런 분야까지 전부 다 확장은 가능합니다. 근데 새로운 분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단순히 이거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까지 같이 결합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치과 분야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를 내면은 단계적으로도 타 분야로까지 확대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열정적인 토론을 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네요. 인공지능에 대한 모든 것을 라운피플이 답하는 패널 토론은 1부를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누르시고 계속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